뿌리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? 신 무기를 해볼래? 여기는 안 돼. 왜? 싸기 싫은 거 아니고? 어. 아 무기 싸기 싫은 거 같은데? 아니야 그건 안 돼. 넓은 곳만 돼. 그래? 넓은 곳? 내가 하지. 꾸미가 편해. 재밌어. 지렁이만 안 먹는. 아침인데 모기 엄청 많네. 시골이니까 많지. 지금 안 뽑으면 했으면 이렇게 떨어져. 시간 내야 되는데 오늘 어제 비가 와가지고 잘 뽑혀. 지렁이 나올 건? 시골에 살면 지렁이 적응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지렁이가 아직도 힘들더라고. 눈을 갖고 논다는데 언제 그렇게 되나? 갖고 놀아야 되는데. 시간이 걸릴 것 같아. 근데 풀 뽑는 게 되게 재밌다. 이게 호미가 최고야. 시골에 살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야? 아무래도 내가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풀 뽑기지, 풀 뽑기.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거를 매일 뽑아줄 수도 없고. 근데 나는 원래 그냥 좀 놔두는 편이야. 이따가 조금씩 하고 싶을 때 하지. 그게 오늘이거든. 비 오고 어젯밤에 비 와서 잘 뽑혀. 깨끗해지면 기분 되게 좋다. 이거 봐라. 깨끗해졌지? 내 신무기로 해볼까? 여기? 아니 근데 여기 꽃이 좀 섞여있어가지고. 아니 꽃 모르잖아. 응. 꽃하고 꽃 보이는 건 다 작살내지. 응. 나한테 헷갈리지. 응. 이거 할게. 응. 소리가 딱 좋네. 아니, 너무 잘 뽑혀. 아이고, 목이 뜯긴다. 아이고, 우리 순대 왔어. 한 번씩 이렇게 뿌려야지. Thank you.
맛이 어떠세요? 아니, 좀 많이 드셨습니까? 너무 배불러. 나 한 그릇 다 먹었잖아.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던데? 그니까.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, 그러면? 네, 읍내 가서 오종 좀 사볼까? 하고. 오종? 응. 그 뭐? 텃밭 정리한 데다가. 뭐 키우려고? 배추? 배추? 응. 다섯 개씩만 살까봐, 배추. 다섯 개? 근데 모종 있을까 모르겠어, 지금 요새. 읍내 장도 잘 안 열리고. 그러면 우리 김치는 이제 그걸로 담아 먹는 거야? 글쎄, 잘 되면. 근데 처음이라 김치는 아니고 아마 그냥 겉절이? 부성기? 부성기? 부성기는 뭐야? 부성기가 이제 작은 것들로 하는 겉절이 같은 거지. 아, 부성기라고 그래? 자, 그럼 한번 시장으로 가봅시다. 이거 사기로 한 거예요? 응. 겨울 시금치? 응. 뭐야 이건? 몸에 상추. 상추? 응. 맛있겠네.